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15회 세계 지식 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식 공유를 통한 세계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세계 지식 포럼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지식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부족으로 인해 주요국들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실업, 빈곤, 자연재해 등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뉴 노멀 시대라고 부르며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향은 창조적 성장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전문 지식, 생산 설비, 투자 자금 등이 필요했으나 IT 기술의 발달로 발명가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3D 프린터와 사물 인터넷이 책상 위에 공장을 실현시킬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은행이나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균형 잡힌 성장입니다. 세계 지식 포럼 사전 행사에서 소득 불균형 확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강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찾아내서 바로잡아야 경제 체질이 강해지고 민간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서 성장 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 경제 역시 과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 저하,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 구조,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창조경제 타운과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고 담보가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등 창조 경제 생태계 조성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신설 법인 수가 역대 최대에 이르고 등록 엔젤 투자자 수가 2012년 말 대비 150%나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정보 포털을 구축해서 전 국민이 규제개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도 구축했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한 건 한 건의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 중견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맞춤형 금융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각종 정부 보조금의 부정 수급 등 한국 경제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는 데서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18조 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했고 연말까지는 33조 원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이 추진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경제성장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흘간 펼쳐질 세계 지식 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